청춘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청춘이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.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청춘의 전부인 것 같아요. 네. 그게 앞으로 더 청춘이 남았을지 뭔지 모르겠는데 남았어요. 남았죠. 네, 그래서 뭐좀 바꿀 수 없는 네. 같은 마음. 혜민 씨 이렇게 뭉클해요, 왜? 뭉클하죠. 지금 막 혜민 씨가 뭉클해서, 그러니까 나에게는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다. 티아라의 모든 것을 마치. 근데 저희끼리도 막 자주 했던 그런 게 있는데. 네. 무슨 일이야? 큰 기대. 아무 일 없어요, 아무 일 없어요. 그냥 뭉클했을 뿐이에요. 그냥 잠깐 근데 효빈 씨가 얘기했는데 왜 지현 씨가 왜 뭉클하고 아니 본인 그 뭐지 얘기하실 때 뭉클하시면 될 텐데 아니 사실 저는 뭉클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저희는 뭔가 네. 저희끼리 얘기했던 게큰 그러니까 저희끼리 막 이게 뭔가 네 이걸로 조금이라도 뭐 무슨 사랑을 받겠지? 혹은 뭔가 기대라든지 그런 거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네. 그런 거예요. 희민이가 말하는 거는 이제 혹은 이제 안 좋아하실 것도 알고 네. 사랑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. 그 상태여도 꾸준히 티아라를 계속 하고 사실 싶고 네.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사실은 사랑받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무대를 하는 게 네. 쉽진 않잖아요. 그럼요. 네. 근데 그만큼 팬 여러분들 생각하고 저희 기다리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고 있어서 네. 네, 그 모습이나 마음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 정말 7년의 마의 기간을 넘어서고도 계속해서 걸그룹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네 분의 의지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네, 바라는 마음입니다.